아닌가? 선임의 거를 변신이라고 잘 볼 것 같아요. 되어 있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사진을 보면 많이 다른데 하나 어떤지 한번 뽑아볼까요? 자, 안녕하세요. 이런 자동차가 나왔는데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시면 삭상해졌네요.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네, 문방구에서 500원짜리 500원 주고 뽑은 터닝맥카드 제품 짝퉁인데요. 에이, 전혀 상관이 없어. 네, 이거 무슨 장난감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안에 로봇이 들어가 있고요. 트랜스포머 짝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거였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차에서 뭐 이게 뭐야, 이게 손이고 이게 몸통이고 이게 다리겠죠? 이거 다리 어떻게 껴야 돼? 에이, 다들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렇게 한다고 칩시다. 뭐 그냥 이런 장난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이게 토니 메카드도 짝퉁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문방구 가서 물어보고 동대문 가도 못 봤는데 하여튼 뭐 짝퉁은 좀 품질이 안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길거리 같은 저 문방구 앞 초등학교 앞에 있는 뽑기 제품 보시면 이거는 전혀 그 토니 메카드하고 상관없고요. 그냥 그 변신만 되는 그 트랜스포머 짝퉁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만들어도 너무 대충입니다. 500원짜리 뽑아놓고 여기서 무슨 뭐 좋은 품질을 기대하는 것도 참 그렇긴 하지만 겉에는 저 터닝맥카드로 써있어서 기대하고 뽑으셨다가 실망할 수도 있다는 점 꼭 감안하셔서 아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는 문방구 앞에 가면 다 요게오치 제품 뽑기만 있었는데 이제 요게오치는 다 사라지고 이제 터닝맥카드 그쪽 차지하고 있네요.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가자. 야 얘 뭐냐? 네가 우리냐? 야 이 새끼 어디로 가라?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 내가